자, 오늘 일발장전은 뭐또 다루긴 참 껄끄러운데 안 다룰 수도 없고, 좀 전에 나온 속보는 해외 외신발 속보입니다. 이탈리아 총선이 우파 연합 승리로 결론이 났다. 이 나오고 있습니다. 멜로니라는 첫 극우 여성 총리가 이제 확실시 당선되는데, 의미하는 시사점은 극우 성향이라면은 결국에는 이 국수주의, 민족주의, 자국 우선주의, 항상 뭐 자국의 이익을 원래 하죠. 그게 좀더 강한 색채를 띈다는 의미가 되겠고,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은 글로벌로 무슨 위기가 왔을 때 공조되는 분위기는 없다. 그게 이제 공조가 깨져버렸다. 이미 깨진 상태죠. 사실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거기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인데, 이 대립의 구도가 글로벌 공조라는 개념은 이미 상당히 상쇄시켜버리는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 뭔가 이제 또한 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공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각자 도생, 알아서 살자. 이 분위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 주말에 또이 북한이 움직였습니다. 북한이 25일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내륙에서 동해로 발사했다고 하는데 이스칸데르로 추정이 되고 있죠. 비행거리 600km, 고도 60km, 마하 5, 마하 5 정도. 계산해 보면 대부분 보도 나왔지만 부산까지 딱 지금 거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섯 번째 미사일 발사라고 하죠. 미국의 지금 핵 추진 항공모함이 들어와 있죠, 부산에. 그래서 동해에서 이미 예정돼 있는 한미 해상 연합 훈련에 대한 반발성 무력 시위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평양 근처의 순안 지역에서 쏘아 올렸는데 이번에는 평북 태천입니다. 이 태천이라는 곳은 북한의 핵 관련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우라늄 정련 시설, 200메가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 한 개가 있는데, 일단 핵 관련 활동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뭐 좋은 얘기는 또 아닌데, 일단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 아시는 민간 북한 전문 업체, 북한 전문 해사 업체라고 해야 돼요. 위성 사진 업체죠. 38로스에서는 심포리 조선소에서 SLBM 발사를 준비를 위한 마지선 선박 6대가 집결하고 있다는 분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SLBM을 발사를 시도했는데 실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아마 공개가 되면은 조금 더 긴장감은 높아질 수 있겠고, 이번 주에 한미연합훈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의 움직임도 계속 이어질 것이지 않을까. 근데 제가 뭐 정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우리는 금융 수치만 보는데, 그동안 이제 북한의 전략을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행동하기에는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의학을 줘야 되니까. 그러면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번더 움직이면은 환율이 또 자극을 받고 원화 약세.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CDS 프리미엄인데, 앞서 제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CDS 프리미엄이 들썩입니다. 이 31bp에서 48베이시스 포인트 제법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에. 그럼 55베이시스 포인트가 7월 고점인데 여기를 넘게 되면은 국면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포인트가 이 컨트리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뭐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딜 봐야 되느냐. 뭐 뻔한 방산 쪽이죠. 사실은 방산인데, 테마를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뭐 빅텍, 뭐 스펙코, 유니드인가요? 휴니드인가? 휴니드. 휴니드. 네. 근데 기억하기도 어렵네요.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이제 단기 테마가 좀 형성이 될수 있고, 오른 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점만 그냥 잠깐 포인트로. 빅텍은 언제 몇번 말씀드렸는데, 빅텍 그 자체의 기술이나 실적이 있어요. 좋잖아요. 뭐이 TICN이라고 하는 향후 전자전 시스템 방향 탐지 장치, 뭐 요런 게 이제 한화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 실적도 2분기까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군용 자율주행 라이다 개발했고, 뭐 하여튼 뭐 민수용 산업도 뭐 따릉인가요? 그것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매출만 봐도 뭐 그냥 괜찮은 기업인데, 이제 워낙 테마에 엮여가지고 신용 비율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이슈가 등장해서 이번 주에는 초반에 어쩔 수 없이 네, 또 방산으로 한번 가보죠. 자, 방산 전문가.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밀리터리 네, 전문가. 예. 일단 뭐 로널드 레이건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뭐매 이거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오잖아요. 보면 매번 이게 높아지는 그런
긴장감은 뭐 개번 계속 있는 것 같고 또 아침 뉴스에 보니까는 이제 뭐 대만하고 중국하고 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미군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할 것이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의 그 보도 담화죠. 네.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그 이 시뮬레이션상 이제 미군이 그러니까 주한 미군 또 주일 미군이 대만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이용할 것이다. 이제 이런 논리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고조가 됐고 그나마 잘 유지되고 있었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종목으로 좀 연결을 짓자 보니 또 제가 또 이제 덕력 충전을 위해서 네. 지난 주에 있었던 이제 DX 코리아 2002를 어제 좀 갔다 왔습니다. 아, 그 방산 전시회인가요? 네네. 국내에서 하는 일산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 왔는데 이렇게 딱 나온 사진이 없고 다 이제 그런 다른 관람객들이 겹쳐가지고 그 사진을 좀 쓸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네. 그 이제 인 사생활이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좀 좀 인상 깊은 것들 좀 많았고 생각보다 별로였던 것도 좀 많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공격 헬기 그리고 사실 이게 군 관련된 박람회였습니다만 거의 드론과 로봇이 굉장히 많았고 네.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우리 예전에 이제 군 생활하셨던 분들 알지만 이제 이런 유격 훈련이나 각개전투 훈련 같은 경우를 VR로 하더라고요 XR로 네. 네, 공포탄 껴가지고. 진정한 메타버스가 여기서 구현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사람들도 가장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관객도 가장 많았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군 통신에 대한 통합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군 무기가 하나의 플랫폼이 돼서 이렇게 좀 수출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 왜 우리 영화에 보면 이제 귀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목을 잡고 한다든지. 네네네. 그것도 그렇죠. 다 군 통신의 채널을 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 무기를 우리나라 플랫폼 무기에 장착할 때 이제 그, 전자 장비, 항전 장비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도 이제 EMP를 비롯한 이제 전자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피하식별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피하식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게 이제 원래는. 아무데나 이제 갖다 쏠 수는 없잖아요. 미군 거를 갖다 썼는데 그거를 이제 한화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대체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이제 아니 뭐 주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인탑스의 베어 로보틱스가 딱 보고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웃음이 좀 나왔어요. 네. 그것도 군용 전시회? 군 이제 그거는 이제 비무기 체계 뭐 이런 걸로도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베어 로보틱스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는 조금 웨어러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서비스 로봇만 나왔는데 하여튼 조금 저의 이제 그 기대보다는 조금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인탑스는 좀 그렇다. 아니 뭐 종목이 나쁘다는 거 아니고 이제 저의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다 뭐 이런 부분이고 비상장 회사 한두 개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정도였는데 뭐 네. 말씀 많이 이제 쭉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휘발성이 어쨌든 있는 그런 재료예요. 방산 그리고 북핵 도발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방산 종목들이 충분히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시장 조정세에 이제 전통적인 이런 방산 강세주 그러니까 빅텍, 네. 스페코 이런 것들은 뭐 가볍고 빠르고 그냥 등식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이제 이런 부분.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대형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분할 매수는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듯이 군통신 통합이 굉장히 좀 큰 이슈고 이런 저 국방비도 굉장히 많이 좀 지출된 걸로 제가 그 질문을 해보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이 조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혜민 매니저의 생각도 들어볼까요? 뭐 그리스도 지금 국내 방산업체하고 또 얘기가 오가고 있는 네. 것 같고 뭐 슬로바키아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해외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지점이 네. 분명히 이제 지난주에는 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또 예비군 동원령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고 몇몇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DX202 뭐 이런 이제 이벤트도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들의 공이 뭐 이 방산 종목들을 상당히 좀 많이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방산 종목만 팔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시장에 대한 이제 매도가 워낙 좀 강하면 아무리 이제 또 이런 재료들이 좀 부각이 좀 되더라도 무거운 종목들 사실 이제 방산 종목들이 다 좀 중대형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뭐 LG 넥스원, 현대 롯데까지 지난주 금요일날 상당히 좀 많은 매물을 좀 맞으면서 주가가 이제 좀 뚝 떨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이제 나온 이슈는 철저하게 저는 좀 이제 방산주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조금 이제 테마성을 띠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것들?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빅텍이라든지 뭐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전쟁, 그 다음에 북한의 뭐 핵실험, 미사일, 이런 얘기 하면 가장 좀 직관적으로 빅텍, 스페코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테마를 이제 테마로 좀 접근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빅텍, 스페코가 가장 좀 적합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저도 차장님 의견에 이제 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게 사실 방산주들이 이게 뭐 절대 지정학적 리스크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방위비 지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특히나 이제 한국형 킬체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외 어떤 호평, 뭐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제 무기들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좀 빠르게 우리 이제 방산 기업에 대한 이제 좀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LG 넥스원을 포함해가지고 뭐 몇몇 이제 한 세네 개의 대표적인 기업들 있잖아요. 네. 그 방산 기업들이 뭐 가장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기회가 좀 아닐까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뭐 일발장전은 단기 테마로 좀 짧게 접근이라는 주제이고 등장한 거는 아시겠지만 일단 뭐 대북 이슈가 또 원치는 않지만 또 등장을 했고 휘발성과 섬유성을 띌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 그 전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는데 뭐 등식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빅테크와 스페코 거기에 이제 두 분이 조금 더 확장하면은 저는 현대 로템 한번 해볼까요? 로템, 현대 네. 로템, K2 전차 뭐 아침 뭐 본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정혜민 사장은? 저는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 네. 네. 거기도 가격 많이 떨어졌죠. 네. 그 풍산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그 부스를 좀 내놨어요. 풍산 그 탄이 정말 좀 세계에서 다 이렇게 좀 그 뿅 가게 하여튼 굉장히 예, 외국 그 바이어들이 좀 많이 몰려 있던 그런 것도 좀 보고 좀 했습니다. 풍산. 방산 전시회를 갔다 와서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